이미지 갤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드 시간에 또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예습 삼아 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 마우스가니까 보드가 진해지죠. 그리고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보드 위치가 진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클릭했을 때 링크도 불려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죠.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예제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다시 진행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첫째 HTML 파일을 보시면은 갤러리가 있고 그 속에 앵커가 있고 앵커 속에 이미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 클래스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앵커 부분, 그러니까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앵커와 그리고 요 패러그래프 부분, 그죠? 별도의 div로 되어 있는 패러그래프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는 클릭해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앵커에서 진행되는 거고 각각 클래스 갤러리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후브가 있죠. 후브 했을 때 이렇게 테두리 보드가 생기는 거 그것이 요 갤러리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크기는 이제 100%라고 하는 것은 부모 디브 갤러리 갤러리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의 100%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갤러리의 100% 이 갤러리의 뭐예요? 그죠? 부모 클래스라 그러면은 바디죠. 바디의 100%를 채운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지는 높이는 오토고 그리고 이미지의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디버 갤러리가 있고 그 속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드스가 100%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이때 이 위드스는 얘의 디버 갤러리의 100%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요 이미지의 부모 엘리먼트인 디버 갤러리 요것의 100%를 채운다. 요것의 크기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디버 갤러리는 크기가 위드스가 180픽셀이죠. 따라서 요 100%는 180픽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디버 갤러리들이 전체 모여서 바디를 채우게 됩니다. 바디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게 100% 채우고 있는 거죠, 현재. 그죠?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면서 계속 바디를 채우고 있습니다. 바디를 100% 채우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디폴트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은 패딩이 15픽셀이고 그리고 얼라인은 센터 이렇게 했습니다. 패딩이니까 전후 좌우로 15픽셀. 그리고 위치는 센터로 잡고 있죠. 예, 이것이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제 리스판시브한 부분이 있어요. 요게 더 재밌는 부분입니다. 요거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라나다가 또 이렇게 요렇게 뭔가가 그림이 크기가 달라지죠. 그죠? 요게 리스판시브입니다. 그림의 크기가 달라지는 요러한 것들은 여기 이전과 다 동일한데 여기서 리스판시브 클래스 별도로 두고 있죠. 그래서 플로팅 0하고 6픽셀 플로트 레프트고 위드스는 25%를 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5%가 아니고 5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이제 마진이 아래 위로 6픽셀이고 좌우로는 0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10픽셀로 하고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공간이 좀 더 넓어졌죠. 마찬가지로 없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별로 없죠. 붙어버렸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죠. 따라서 이것을 통째로 한번 날려버리겠습니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 여러 개가 펼쳐지진 않죠. 여러 개를 펼쳐주는 그 기능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리스판시브 부분, 이 부분의 역할입니다. 패딩하고 플로트 레프트 해주고 위드스가 24.999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25로 하더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아예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런 하드면 이게 이 상태에서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펼쳐지지가 않죠. 밑으로 아래 위로 보죠. 크기가 그걸 제공하는 것이 밑에 있는 요 미디어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그리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